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강서구가 2020년 하반기 서울 창의상 혁신 시책 부문과 공무원 창의 제안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창의상은 서울시가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강서구는 올해 혁신 시책 부문에서 구청 도로과에 시공 방식만 개선하니 부실 시공, 소음, 먼지 해결된다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원형면을 주변 보도를 설치할 때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잘라 설치하다 보니 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과 먼지가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 절단한 후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공 방식의 개선으로 공사 시간이 줄어 효율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 창의 제안 부문에서는 지역경제과 홍지훈 주무관에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 개선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행정정보 연계 활용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대형 폐기물을 수거할 때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담당자가 위치를 표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불편함을 개선한 아이디어입니다. 서울시 자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를 시각화해서 관련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